56잔치 밝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가오슝에서 헌딩이라고 대만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로 넘어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스타핑도 하고 한 2박 정도 묵다가 다시 가오슝 시내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어제 너무 짜게 먹었나? 얼굴에 엄청 부었네. 지금 우버 타고 흥룡거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진짜 딱 아침만 파는 데라서 일찍 와야 돼. 아침부터 인기가 많네. 진짜 맛집인가 봐. 이렇게 주문했고요. 이게 뭐 두유? 콧물? 콩차. 아. 녹티하고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군만두. 그리고 이게 육즙 나오는 만두. 이렇게. 안에 육즙이 있긴 한데 그거보단 군만두가 더 맛있어요. 군만두? 군만두랑 우당 육티아오. 그거를 불렀더니 테슬라가 왔어요. 오오 창원 위로 올라가는데 가오슝 4,000원의 택시 클래스. 오 나이스 카. 오 테슬라 사진 맛집인데. 뽀샤시 하겠어요. 쉐쉐 바이바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이스. 신호등이 너무 귀여워. 느릿 느릿.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인싸 느낌? 인싸들만 있는 느낌? 짠. 체크인이 3시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밥 먹고 여기서 밥 먹고 체크인 하려고 해요. 공심채 모닝글로리랑 생선구이 주문했어요. 맛있겠는데? 냄새도 맛있어 일단. 이건 오 좋은데 우와 우와 오! 우와! 오!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 원래는 오늘 스노클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수상 레포츠 즐기러 가요. 바나나 보트랑 땅콩 보트 이런 거 타러. 오 너무 예쁘다. 대만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여기가 대만의 젊은이들의 핫플인가 봐요. 젊은 애들이 아주 많아. 마치 한국 여름의 경포대 느낌? 오 이런 것도 탈 수 있나 봐. 우리 타자. 너무 좋아. 허니 레몬이랑 파인애플 쉐이크.
쭈쭈바지. 쑥도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펀딩 야시장 가볼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해도 지겠다? 펀딩 야시장에 가가지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저녁도 먹을 거예요. 여기 컨딩 야시장에도 맛있는 게 너무 많대요. 기대 기대. 많이 먹어야지. 마침 버스가 도착해서 이거 타고 컨딩 야시장까지 가볼게요. 야시장 입구에 내렸어요. 일단 야시장 구경하기 전에 스쿠터 대여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된대? 역시 중국어로 해주는 현지 가이드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빌렸습니다. 전기 스쿠터. 왜? 할인해줬어. 오, 700. 원래 24시간 800인데 저희 700에 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운데 핑크핑크로 해주셨어. 진짜 몰수인 게. 어? 진짜 몰수인 게. 걱정된다고. 안녕하세요. 걱정되나봐. 자전거 연습도 아니고. 여기 엄청 다양한 먹거리 많이 팔고 있어요. 좋은데? 먹을 것도 많고. 아, 뭐부터 먹지? 배고픈데? 일단 여기 우유튀김이 맛있다고 해요. 우유튀김은 꼭 먹어볼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우유튀김이야 이거? 이거 맛있대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어요. 너무 궁금했어. 맛이. 우유튀김. 슈크림 같아. 슈크림 튀김 같아. 일단 달달한 걸로 입가심을 하고 이렇게 먹을 때 텀을 두면 안 돼. 그러면은 빨리 배가 부르니까 쉴 새 없이 넣어야 돼. 이것저것 다 봐봐.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그릇에 담고 주면은 무게를 달고 육수 같은 거에 넣어주는 그런 음식인가 봐요. 자, 이름 모를 음식도 구매 완료. 맛있대?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My uncle selling. 이거 맛있다고 추천해 갔어. 그래, 만두 먹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래. 길 가다가 외국인이 추천해 준. 그것도 대만 사람 아님. 외국인님. Really good? 오. 谢谢. And then translate to Korean. Oh, okay. Say, why? 아줌마 라인 따는 중. 일단 1차로 산 것들. 아까 그 우동 같은 거랑 이거 현지인 추천 받아서 산 만두 먹어볼게요. 맛있어 보여 비주얼은. 오씨. 요거 만두에 육즙을 보여드릴게요. 오! 육즙 많은 만두. 만두 맛집 맞네. 맛있다.
만든 합병. 맛이 좀 오묘한데? 먹자. 망고, 망고. 망고 어. 야, 이거 망고. 망고 맛있겠죠. 한국에서 비싼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2,000원. 오, 싼데? 이게 복숭아 맛도 나지. 복숭아 아니야? 망고지. 역시 망고 빙수의 원조의 나라. 이건 뭐야? 이게 고구마 볼이래요. 이것도 맛있대요. 감자 같은데? 맛있어. 찹쌀, 고구마 찹쌀빵 느낌? 찹쌀 도넛츠. 원래 야시장에서 2,000원 뜯고 가는 거야. 팔마. 우와, 이거 소란데? 어떻게 먹어? 어, 맛있는 냄새. 먹을래? 소라랑 전복. 헐, 완전 쪼꼬민데? 그래, 이거 한국에서 비싸잖아. 어, 먹어보자. 오, 맛있겠는데? 응, 고기 같대. 후추, 스파이시, 미어, 이거 뭘로 먹어? 와사비. 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아, 버섯 탕수육. 어. 일단, 오, 맛있겠는데. 더우니까 이거 하나 마셔줘야 돼. 수분 섭취. 이건 살찌는 거 아니야? 수분 섭취. 아, 있다. 오,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어제 탕으로 실패해서 오늘은 제발 탕탕 했으면 좋겠다, 탕탕. 오! 이건 뭐, 자세인가? 개구리야? 나 개구리 못 먹어. 정갈 아니야? 아니, 빵을 접어. 아, 돼지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와, 대박. 아, 뭐야. 아, 맞추는 거구나, 우리. 생겨서. 아, 점수. 오늘 하루 끝! 많이 먹었어! 8개밖에 안 먹었네. 비비! 버버! 비비! 해모! 해줘줘! 귀여워! 비비! 비비? 언니 일본인 이게. 비비! 뭐 시원한 걸로. 오토바이키? 어. 춤추다가 노래 불러갔어. 강아지 보모. 비디오. 아, 유튜버.
남자일 최고.